예약이 걸려 있는데 분기나 일정. 4기 분기도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그 고조 분기인데 고조 이후에는 뭐 그다음에 여태우 분기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효문 분기, 효경 분기, 효무 분기 이렇게 끝이기 때문에 고조 분기. 자, 오늘은 번급8 고조 분기 제8입니다. 고조는 유방을 의미하죠. 유방은 그러니까 의미합니다. 고조는 폐현 풍읍 중양리 사람으로 성은 유, 자는 개이다. 보자. 폐현은 요 사수군 근처 어디입니다.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 근처입니다. 그 아버지는 태공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유오라고 한다. 예전에 유오가 큰 연못가에서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신을 만나는 꿈을 꾸었다. 이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사방이 어두컴컴해졌다. 태공이 달려가 보니 교령이 부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유호가 임신을 하여 드디어 고조를 출산하였다. 고조는 콧날이 높고 이마는 튀어나와서 얼굴 모습이 용을 닮았으며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왼쪽 넓적다리에는 72개의 검은 점이 있었다. 사람됨이 어지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양아치 유방이 탁 트인 마음에 언제나 넓은 도량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던 그는 일반 백성들의 생산 직업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았다. 장년이 되자 시험으로 관리에 등용되어 사수정의 정장이 되었다. 사수라는 게 바로 여기, 요 사수군을 의미합니다. 요 근처 어디 뭐 관리가 됐다 그런 말이겠죠. 자, 고조는 관하의 모든 관리들을 깔보고 멸시했으며 술과 여색을 좋아하며 항상 왕오와 무부의 주점에 가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들여놓곤 하였다. 이거 아까 어질다 그런 거하고 좀 많이 상이한데. 왕오와 무부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그의 몸 위에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고조가 이들의 주점에 와서 술을 사 마시는 날이면 술이 평소에 몇 배씩이나 팔렸는데 그 기이한 일을 본 이후로는 연말이 되면 두 주점에서는 항상 고조의 외상 장부를 찢어버리고 술값을 받지 않았다. 고조가 일찍이 함양에서 부역하고 있을 때한 번은 황제의 행차를 구경하는 것이 허락된 적이 있었는데 시황제의 행차를 구경하고서는 길게 탄식하며 아하, 대장부란 마땅히 절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였다. 함양은 이제 진나라의 수도죠. 여기죠. 선보 사람 여공은 폐현 현령과 친분이 두터웠다. 그는 원수진 사람을 피해서 현령의 식객이 되어 폐현에 거주하고 있었다. 폐현의 호골과 향리들은 현령에게 귀빈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다. 당시 줄이었던 소화가 나왔네요. 진상한 예물을 관리했는데 여러 대부들에게 진상한 예물이 천냥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당하에 앉으세요라고 하였다. 당시 정장이었던 고조는 평소 못관리들을 경시했으므로 거짓으로 명자를 꾸려 할애금 만냥이라고 써놨으나 명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면회를 청할 때 자기 성명하고 예물 액수를 적은 쪽지랍니다. 그 여러분 그 결혼식 가면은 뭐, 뭐지? 부주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한양도 지참하지 않았다. 명자가 전해지자 여공은 크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조를 문 앞에서 맞이했다. 여공은 관상보기를 좋아했는데 고조의 생김새를 보고 매우 존경하며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소화가 유계가 유방이죠. 유방은 언제나 큰 소리만 치고 실행하는 일은 드물다라고 했으나 고조는 여러 손님을 무시하고 상주에 앉아서 조금도 사양하는 기색이 없었다. 술자리가 끝날 즈음 여공은 눈짓으로 고조를 붙잡아 놓았다. 연회가 끝나서 모두들 가고 고조 한 사람만 남게 되자 여공은 저는 어려서부터 관상보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의 상을 보았지만 니만한 호상은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자중하길 바라며 저에게 딸이 있는데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 여공의 아내는 그에게 화를 내며 너는 예전부터 언제나 우리 딸을 비범하다 하시면서 귀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랬거늘 폐현 현령이 당신과 친분이 있어 딸을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더니
어찌 함부로 유괴에게 시집보내려 하십니까? 라고 했으나 여공은 이 일은 안 여자의 알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더니 결국 유괴에게 시집보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군요. 여공의 이 딸이 바로 훗날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은 여후이다. 여태후군요. 고조가 정장으로 있을 때 언젠가 휴가를 내고 귀향하여 시골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여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마실 물을 청하였다. 여우가 먹을 것을 주니 그 노인은 여우의 관상을 보고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 될 상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여우는 두 아이의 관상을 보게 하였다. 노인은 효혜제를 보고 부인이 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남자아이 때문입니다라고 하더니 노원공주의 상을 보고는 역시 모두 귀상이라고 하였다. 노인이 이미 떠나가고 나자 마침 고조가 방사에서 나왔다. 방사라는 거는 뭐 본체 곁에 딸린 작은 집 같은 거랍니다. 그 여우는 지나가던 길손이 자기와 아이들의 관상을 보고 모두 귀상이라고 했던 일을 고조에게 소상히 이야기했다. 고조는 그 노인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었다. 여우는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조는 노인의 뒤를 쫓아서 자기 관상은 어떤지 물었다. 노인은 조금 전에 부인과 아이들의 관상을 보았는데 모두 당신의 상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상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조는 감사하며 정말 어르신의 말씀대로라면 그 은덕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후 고조가 천자가 되어 노인을 찾았으나 결국에는 노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고조가 정장으로 지낼 때였다. 고조는 죽피로 관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를 서련으로 보내 죽피관을 만들게 하였다. 죽피라는 거는 이제 막 자라는 대나무 껍질입니다. 죽순입니다. 죽순. 죽순 껍질. 고조는 항상 죽피관을 머리에 썼으며 천자가 되어서도 그 모자를 늘 썼다. 설현이라는 건 여기 의미합니다. 설군. 옛날에 그 맹상군이 있었던 설이 여기입니다. 소위 유씨관이라는 말이 바로 이 죽피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조는 정장의 직무로 인해서 현을 위해 역도들을 여산으로 인설한 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많은 역도들이 도주해버리자 고조는 여산에 도착할 때가 되면 다 도망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조는 풍읍 서쪽 늪지에 이르러 가던 길을 멈추고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인솔에 가던 역도들을 풀어주며 역도라는 건 여기서 있잖아요. 그 요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걸 의미하는 거. 여산이라는 건 함양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진시황릉 뭐 그런 거 공사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역 대상의 사람들 보내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뭐그 반역도당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역도들을 풀어주며 그대들은 모두 도망치십시오. 나도 이리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역도들 중에 고조를 따르고자 하는 장사가 10명이 되었다. 고조는 술을 더 마신 후 한밤중에 늪지에 작은 길을 지나면서 한 사람을 시켜서 앞길을 살펴보게 하였다. 앞서 가던 이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앞에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되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술에 취한 고조는 장사가 가는 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며 앞으로 가더니 검을 뽑아 뱀을 쳐서 죽였다. 뱀은 두동강이 되고 길은 뚫렸다. 다시 면리 길을 걸은 고조는 술에 취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누웠다. 뒤쳐져서 오던 사람이 뱀이 죽은 곳에 이르렀을 때한 노파가 한밤중에 통곡하는 것을 보고는 왜 통곡합니까라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기에 이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당신 아들은 무엇 때문에 살해되었습니까라고 물으니 노파는 내 아들은 백제 아들입니다. 백제라는 것은 전설상의 이제 뱀의 신입니다. 뱀의 신. 뱀으로 변신하여 길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적재의 아들이 적재라는 거는 불의 덕을 지닌 요임금의 후손이다라고 합니다. 적재 아들에게 참살당했으니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노파가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어 혼내주려고 하자 노파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뒤쳐주던 사람이 고조가 누웠던 곳에 도착하니 고조는 술에서 깨어나 있었다. 그가 방금 고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고조는 내심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 수행하던 모든 사람들은 더더욱 고조를 경외하게 되었다.
시황제는 일찍이 동남쪽에 천자의 기가 있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순수하여 그 길을 진압하고자 했다. 호주는 자기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망산과 탕산 사이에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었다. 아마 이 근처대일 거예요. 이 근처대겠죠. 여우가 사람들과 함께 고조를 찾을 때마다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니 고조는 기이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찾아냈냐고 물었다. 여우는 당신이 있는 곳은 그 위에 언제나 온기가 있으므로 그것을 따라가면 항상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고조는 매우 기뻐했다. 태연의 젊은이 중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고조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자, 진나라 이세 왕제 원년, 기원전 209년입니다. 가을 진승등이 기현에서 봉기하더니 진현에 이르러 왕위에 올라서 국고를 장초라고 했다. 자, 여기 진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승이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가 그 지방 장관을 죽이고 진승에게 호응하였다. 폐현 현령은 두려운 마음에 폐현 백성들을 동원해서 진승에게 호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리인 소하와 옥리인 조참은 현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진나라의 관리이신 네가 지금 마을의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배반하려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라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원컨대 차라리 나리께서는 너는 예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친 폐현 사람들을 모두 부르십시오. 그러면 수백 명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니 그들을 이용하여 마을 젊은이들을 위협하면 모두를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현령은 번쾌에게 유괴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그때 유괴는 이미 100명에 가까운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번쾌가 유괴를 데려왔으나 현령은 이를 후회하며 그들이 모반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수비하며 소화와 조참을 죽이려고 하였다. 겁이 난 소화와 조참은 성벽을 넘어서 유괴에게 투항했다. 유괴는 비단에 글을 써서 화살을 꽂아 성 안으로 쐈다. 그는 마을의 부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썼다. 천하 백성들이 오랫동안, 부로라는 것은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연장자. 아비부자에다가 노인. 자, 천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진나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로들께서는 현령을 위해서 성을 수비하고 있으나 전국의 제후들이 모두 봉기해 있으니 이제 곧 피연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현령을 처형하고 우두머리로 세울 만한 젊은이를 골라서 우두머리로 세우고 제후들과 호응한다면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함께 아무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로들은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와서 현령을 죽이고는 성문을 열고 유괴를 맞이하며 폐현 현령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자 유괴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가 혼란스러워 제후들이 궐기하고 있는 지금 무능한 장수를 두면 싸움에서 무참히 패할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내 목숨을 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 부형들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음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이는 중대한 일이니 이 일을 맡을 적임자를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화와 조참 등은 모두 문관으로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겼다. 그들은 이 일이 실패하면 후에 진나라에게 멸족의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모두 유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부로들이 모두 평소 우리가 들은 바로는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당신은 틀림없이 귀인이 될 것입니다. 또이 일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 당신만큼 길주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도 유괴는 누차 사회가 했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니 결국 유괴를 폐공으로 삼았다. 유괴는 폐현의 관청에서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북에 바르는 의식을 행했다. 군대 깃발은 모두 붉은색으로 하였다. 이는 예전에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고 그 뱀을 죽인 것은 바로 적제의 아들이었으므로 붉은색을 숭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적자는 붉을적자고요. 백제할 때 백은 흰백자입니다. 그리하여 소와 조참 번귀 등과 함께 같은 젊고 걸출한 현리들이 폐현의 젊은이들을 2, 3천 명 모아서 호릉과 방열을 공략한 후 다시 돌아와서 풍읍을 수비하였다. 자, 진나라 이세 왕제 2년 기원전 208년입니다. 진승의 부장인 주장이 거느린 군사가 서쪽으로 회수까지 희수까지 진격했다가 패하고 돌아왔다.
희수가 어디냐면요. 위수의 지류랍니다. 위수가 요강이거든요. 요강인데 아마 이 근처까지 왔다가 아무튼 폐에서 갔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 모두가 자립하여 왕위에 오르고 항량, 항우는 오나라에서 봉기하였다. 진나라 사천, 궁감, 평이 사천. 사천이라는 건 여기서 사천. 사천은요, 요 땅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요 땅이 아니고 여기 사수할 때요 사천임을 의미합니다. 자, 사천 군감 평이 군사를 거느리고 풍읍을 포위했는데 이태로의 폐공이 출전하여 진군을 크게 부질렀다. 폐공은 옹치에게 풍읍을 수비하도록 명령 내리고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설현, 지금 여기죠. 설현으로 진격했다. 사천 군수 장은 설현에서 패하여, 이거 한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사천군수 장은 설현에서 패하여 척현으로 도주했으나 폐공에 좌삼아 조무상이 사천군수 장을 붙잡아 죽였다. 폐공은 항보로 회군하여 방리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교전도 없었다. 이때 진승이죠. 진승은 위나라 사람 주불로 하여금 풍읍을 공략하게 했다. 주불은 옹치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했다. 풍읍은 예전에 위왕께서 도읍지를 삼았던 곳입니다. 이제 위나라에서 평정한 땅이 수십 성이 이르니 지금 위나라에 항복하면 위나라에서 그들을 후로 삼아 풍읍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투항하지 않으면 풍읍을 함락시킬 것입니다. 옹치는 평소 폐공에게 귀속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터라 위나라의 회유를 받자 폐공을 배신하고 위나라를 위해서 풍읍을 수비하였다. 그러자 폐공은 병사를 이끌고 풍읍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들어 폐현으로 퇴약했다. 옹치와 풍읍 젊은이들의 배반에 매우 굉장히 빡친 개빡친 폐공은 유방입니다, 여러분. 동양현의 영군과 진가가 경구를 가왕으로 삼아서 유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구를 추궁하여 병사를 밀려서 풍읍을 공략하고자 했다. 이때 진나라 장수 장함은 진승의 패잔군을 추격하였으며 그의 부장 사마니는 병사를 이끌고 북진하여 초나라 땅을 평정하고 상현을 함락시킨 후 탕현으로 돌아왔다. 지금 요 지역 일대에서 진군 등등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동양 사람 영군과 폐공은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소현 서쪽에서 사마니와 교전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자 유현으로 퇴약한 그들은 병사를 모아서 다시 탕현을 공격하니 3일 만에 이곳을 함락시켰다. 탕현은 여기죠. 탕. 자, 그리고는 탕현의 투항병사들을 모아서 5, 6천 명의 군사를 얻게 되자 다시 하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에 풍읍으로 군사를 회군시켰다. 항량이 설현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폐공이 100여 명의 기병을 대동하여 그를 만나러 가니 항량은 병사 5천 명과 5대부의 자괴를 가진 장수 10명을 증원해 주었다. 폐공은 돌아와서 병사를 이끌고 풍읍을 공격하였다. 폐공이 항량을 추종한 지한달 남짓한 사이에 항우는 이미 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돌아왔다. 양성이라는 곳은요, 앞에 항우군기 있다는 거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항량은 각지의 별장들을 모두 설현으로 소집했다. 진승이 정말로 죽었다는 말을 들은 항량은 초나라의 후손인 회왕의 손자 심을 조항으로 삼아 우의에 도읍했으며 항량은 무신군으로 불렀다. 몇 개월 후에 그는 북쪽으로 항보를 공략하고 동하를 구원하여 진군을 무찔렀다. 제나라 군사가 돌아가자 초군은 단독으로 진나라의 패군을 추격했고 폐공과 항우로 하여금 따로 성량을 공격하게 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복양 동쪽에 진을 친 폐공과 한우는 진군과 접전하여 크게 무찔렀다. 복양은 이 근처입니다. 동군 근처입니다. 아무튼 이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후 진군이 다시 병력을 재정비하여 복양을 굳게 수비하고 물을 끌어들여 해자를 만드니 초군은 이곳에서 철수하여 정도를 다시 공략했으나 정도는 함락시키지 못했다. 정도는 요 근처, 탕 근처 땅일 겁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토벌을 나선 폐공과 항우는 옹구에 이르러 진군과 접전하여 대패시키고 이유를 참살한 후 회군하여 외황을 공격하고 또 공략하였지만 외황은 함락되지 않았다. 연이어 진군을 격파한 항량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송의가 이를 가냈으나 항량은 듣지 않았다. 요 얘기는 그 항우 본기에 잘 나와 있죠.
진나라 조정에서는 장함에게 원군을 파병하였다. 이에 장함은 한밤중 병사들에게 하물을 물린 채 항량을 습격하여 정도에서 조군을 대파하니 항량은 여기에서 전사했다. 이때 폐공과 한우는 진류를 공략하고 있었다. 이들은 항량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병사를 거느리고 여신 장군과 함께 동쪽으로 진격하여 여신의 군사는 팽성 동쪽, 항우 군사는 팽성 서쪽, 팽웅의 군대는 탕현에 진을 쳤다. 이미 항량의 군사를 못치른 장함은 초군을 부두려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조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부질렀다. 지금 보시면은요, 항량 등등이 여기서 이제 세를 구축하고 있었었는데, 장함한테만 개박살 나고 잔당은 팽성 쪽으로 퇴각했고요. 유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장함은 여기서 항량을 조지고 난 이후에 얘들은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황하를 건너가지고 조나라 땅을 공격하는 겁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당시 조나라 왕은 조헐이었다. 진나라 장수 왕리는 그를 거룩성에서 포위하니 이를 소위 하북군이라고 했다. 하북군. 진나라 2세 황제 3년, 기원전 207년입니다. 항량의 군사가 패한 것을 보고 겁이 난 조나라 회왕은 우의에서 팽성으로 천도하고 여신과 항우의 군사를 병합하여 스스로 통솔하였다. 그리고 폐공을 탕군의 군장으로 삼고 무한 후예봉하여 탕군의 군사를 통솔하게 했다. 항우를 장안 후예봉하고 노공으로 칭했으며 여신은 사도에, 그리 그의 부친 여청은 영륜에 임명하였다. 조나라에서 누차 구원을 요청하니 회왕은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를 부장으로 범정을 말장으로 삼아서 북진하여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또 폐공에는 서쪽을 공략하여 함곡관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조나라 회왕은 제일 먼저 함곡관에 진입하여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관중왕으로 삼겠다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하였다. 바로 이때 진나라 병력은 강대했으므로 항상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패주하는 적군을 추격하곤 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장함이 이제 북쪽으로 왔잖아요. 한번 초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재정비한 다음에 항우는 이제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고 유방은 서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초나라의 장수들 중에서는 먼저 함곡관에 진입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진나라가 항량의 군대를 무찌른 것을 원통해한 항우만이 격분하여 폐공과 함께 서쪽 함곡관으로 진격하기를 원했다. 회왕이 여러 원로 장수들에게 항우는 사람 됨이 성급하고 사나우며 교활하며 남을 잘 해칩니다. 항우가 일찍이 양성을 공격했을 때 양성에 살아남은 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두 다 생매장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어디나 모두 무참히 선별당하고 냅니다. 그러나 게다가 초군이 여러 번 공략했으나 이전에 진왕, 진승입니다. 진승과 항량이 모두 패하였습니다. 이러하오니 차라리 덕망있고 관대한 자를 보내 인의를 베풀며 서쪽으로 진격하게 하여 진나라의 부형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나라 부형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군주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니 지금 만약 덕망있고 관대한 자가 가서 포학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관중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성급하고 사나운 항우를 보내서는 안 되며 단지 평소에 관대하고 덕망 있는 유방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회왕은 마침내 항우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폐공을 보내 서쪽을 공략하게 하였다. 폐공은 진승과 항량의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며 탕현을 지나서 성량에 이르러 강리의 진군과 대치하였다. 진나라의 두 부대를 격파한 후 다시 출병한 초군은 왕리를 공격해서 크게 무찔렀다. 폐공은 병사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창읍에서 팽월과 만나서 그와 함께 진군을 공격하였다. 전세가 불리하자 율현으로 철수하여 강무후를 만나서 그의 군사 약 4천여 명을 빼앗아서 합병시키고 병합하고 위나라 장수 황흔 사도 무포의 군사와 창읍을 협공했으나 창읍은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자 폐공은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고향을 경유하였다. 고향 사람 역이기가 간문에게 이곳을 지나나간 장수가 많지만 내가 폐공을 보니 그분은 과연 도량이 크고 관대한 분입니다 라고 하며 폐공을 만나 유세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때 폐공은 마침 침상에 걸터앉아 두 여자에게 발을 씻게 하고 있었다. 역생은 역익이죠. 절을 올리지 않고 장읍하며 말하기를, 길게 읍하며 말하기를, 조카께 반드시 포악무도한 진나라를 토벌하고자 한다면 걸터앉은 채로 장자를 접견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조카라는 거는 당신의 의미입니다. 당신 2인칭 명 대명사인데 옛날에 쓰던 말이고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조카라는 말 대신 조카라는 말이 남았죠. 조카 뭐 삼촌의 아들 그런 거 있잖아. 아, 참 형제 아들. 자, 폐공이 일어나서 옷을 여미며 사죄하고 상좌에 앉게 하였다. 역이기가 폐공에게 진료를 습격하도록 권하여 진나라의 비축 양식을 얻게 되자 폐공은 역이기를 광야군으로 삼고 역상을 잠수로 삼아서, 역상은 역이기의 동생이었을 거예요. 진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개봉을 공략하게 하였다. 다 지금 개봉 뭐 이런 땅들 있잖아. 다이 근처 그 하남 땅에 있는 땅들입니다. 자, 그러나 개봉이 함락되지 않자 폐공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백마에서 진나라 장수 양웅과 교전하고 또 고구 동쪽에서 접전하여 크게 무찔렀다. 양웅이 형량으로 도망치니 진나라 이세는 사자를 보내 그를 참수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했다. 폐공은 남쪽으로 영양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장량의 도움으로 한나라의 환원을 공략하였다. 이때 조나라의 별장 사마왕이 마침 한황을 건너서 함곡관에 진입하려고 했다. 이때 폐공은 북쪽으로 평음을 공략하고 황하나루를 가로질러서 남하여 낙양 동쪽에서 진군과 교전하였다. 전세가 불리하자 양성으로 퇴각한 폐공은 군중의 기병을 소집하여 말탄 병사들이요 주현 동쪽에서 남양 태수 여의와 접전해서 무찌르고 남양을 점령했다. 남양이라는 것은 여기 요 땅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남에서 계속 싸우다가 지금 남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폐공이 남양 태수 여인은 도망쳐서 완성을 굳게 지켰다. 완이라는 거는 이 남양군의 지소입니다. 지소. 지금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경상북도의 지소는 안동인 겁니다. 자, 폐공이 병사를 이끌고 완성을 지나서 서진하니 장량이 가느나 이렇게 말했다. 폐공께서는 급히 한곡관에 비록 진입하시려고 하지만 진나라 병사가 아직 많은 데다가 험준한 요지를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완성을 함락시키지 않으신다면 뒤에서는 완성의 적군이 공격하고 앞에서는 강한 진군이 있게 되니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폐공은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깃발에 바꿀고 동이 틀 무렵 완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남양태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의 문객인 진회네요. 진회. 진회가 죽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라고 하더니 성을 넘어서 폐공을 만났다. 진회는 폐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이 듣건대 조카께서는 먼저 함양에 진입하는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조카께서는 이곳에 머물러서 완성을 포위하고 계십니다. 완성은 대군의 도성으로서 수십 개 성이 연이어져 있고 백성들은 많고 비축 양식도 충분합니다. 또한 관민 모두가 항복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그들은 모두 성 위에 올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지금 조카께서 하루 종일 이곳에 멈추어서 공격하신다면 죽거나 부상당하는 병사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며 병사를 이끌고 완성을 떠나시면 완성의 군사가 반드시 조카의 뒤를 추격하니 할 것이니 전자의 경우에는 함양에 먼저 진입하여 왕이 되실 것을 잃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또 완성의 강한 군사가 추격해 오하니 있게 됩니다. 조카께 계책을 올리니 차라리 투항을 약조하시어 완성의 태수를 후회봉하시고 그로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지키가십시오. 그리고 조카께서는 그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함께 서쪽으로 진격하시면 아직 항복하지 않은 모든 성읍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성문을 열고 기다릴 것이니 조카께서는 통행할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자, 폐공은 좋다라고 하며 완성의 태수를 은후로 삼고 진회를 천호 후에 봉하였다. 그런 후에 병사를 이끌고 서진하니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단수에 이르니 고무후 세와 양후 왕릉이 서릉에서 투항하였다. 폐공은 다시 돌아와 호양을 공략하고 파군의 별장 매현을 만나서 그와 함께 석현과 여현을 함락시켰다. 위나라 사람 영창을 진나라의 밀사로 파견했으나 영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장함은 이미 조나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항우에게 투항하였다.
항우가 황하를 건너가지고 조나라에서 장함을 함락시킬 동안 유박은 남쪽에서 남양을 먹었습니다. 당초 항우는 송이와 함께 북쪽으로 조나라를 구원했는데 항우가 송이를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상장군이 되자 경포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모두 항우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항우가 진나라 장수 왕리의 군사를 무찌르고 장함을 항복시키니 제후들이 모두 항우에게로 귀순하였다. 조고가 이미 진나라 2세를 시해하고 사신을 보내 관중을 분할하여 각자 왕이 될 것을 협약하려고 하자 이를 거짓이라고 생각한 폐공은 장량의 계책을 써서 역생, 즉 역이귀와 육고로 하여금 진나라 장수를 설득한 한편 뇌물로 유혹하였다. 이렇게 해서 폐공은 무관을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또 진나라의 군사와 남전 남쪽에서 교전하게 되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관중입니다. 관중 땅인데, 관중으로 보통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원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는 진짜로 중원에서 딱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황하를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 함곡관을 지나게 됩니다. 함곡관하고 효산을 지나게 되고, 남쪽으로 가서 남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요거는 그 무관이라는 함곡관 말고 다른 관문을 지나게 되거든요. 원래는 함곡관을 들어가는 길이 정석인데, 유방은 지금 남쪽으로 우회해서 남양을 평정하고 무관으로 함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전이라는 것은 함양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폐공은 의병의 깃발을 증설하고 의병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한 군대 의미하죠. 통과하는 마을에서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니 진나라 백성들은 기뻐하였으며 해이해진 진나라 군사들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다. 또 남전 북쪽에서 접전하여 역시 대파하고 승세를 몰아 마침내 진군을 섬멸시켰다. 한나라 원년 10월 폐공의 군대가 드디어 제후들보다 앞서 패상에 이르니 진왕자영은 흰술에 흰말을 타고 목에 주는 줄을 메고서 황제의 옥새와 부절을 봉한 채로 지도정 위에 옆에서 항복하였다. 여러 장수들 중에 어떤 이가 진왕을 죽이자고 하니 폐공은 당초 회왕이 나를 보낸 것은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데 하물며 이미 항복해온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며 진왕을 관리에게 맡겼다. 폐공이 드디어 서쪽으로 함양에 들어가서 궁전에 머물며 휴식하려고 하자 번개와 장량이 가늘하므로 폐공은 진나라의 귀중한 보화와 재물창고를 봉쇄시킨 후 폐상으로 퇴군하였다. 폐공은 여러 현의 부로와 제덕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로들께서는 진나라의 거옥한 법령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니 그동안 조정을 비방하는 사람은 멸족의 화를 당했고 모여서 의논하는 사람들은 저잣거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나는 제후들과 제일 먼저 관중에 진입하는 자가 왕이 되기로 약조했으니 내가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로들에게 세 가지 법령만을 약정하나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교주에 따라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밖에는 진나라의 법령을 모두 폐지하여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예전처럼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부로들을 위해서 해독을 없애고자 해서이지 침략하여 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폐상으로 돌아와서 주둔한 까닭은 단지 제후들이 오기를 기다려서 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파견하여 진나라 관리와 함께 모든 현, 향읍을 다니며 이런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그러자 빛나 백성들이 기뻐하며 다투어 소양고기와 술음식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향응을 베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폐공이 사양하며 받들지 않자 않으며 창고에 양식이 많아 부족함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며 폐공이 진나라의 왕이 되지 않을 것만을 걱정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폐공에게 유세하며 말하기를 관중의 부는 천하의 10배가 되고 되며 지형이 견고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장함이 항우에게 항복하자 항우는 그를 옹왕으로 봉하여 관중의 왕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 온다면 폐공께서는 아마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급히 병사들로 하여금 함곡관을 지키게 하여 제후들의 군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차차 관중의 병사들을 징집하고 병력을 증강하여 그들을 방어소서. 라고 하니 폐공은 그 계책에 찬동하여 그대로 따랐다. 11월 중순에 항우가 과연 제후의 병사를 거느리고 서진하여 개빡친 항우가 함곡관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관문은 닫혀 있었다.
회공이 이미 관중을 평정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빡친 항우는 경포 등으로 하여금 함곡관을 공략하게 하여 12월 중순에는 드디어 희수에 이르렀다. 폐공의 좌사마 조무상은 항우가 노하여 폐공을 공격하려고 하자 한다는 것을 듣고서 사람을 시켜 항우에게 폐공이 관중의 왕이 되어 자영을 승상으로 삼고 금은 무화를 모두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조무상은 이렇게 하여 항우에게서 관직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아부, 그게 범증이죠. 범증이 폐공을 공격할 것을 항우에게 권하니 항우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서 다음날 아침 폐공과 교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항우의 병사는 40만인데 100만이라고 불렀고 폐공의 병사는 10만인데 20만이라고 했으니 폐공의 병력은 항우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항백이 장량을 살리고자 하여 밤에 장량을 만나러 갔다가 이를 계기로 언설로서 항우를 이해시키니 항우는 폐공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었다. 여기는 항우 본기에 잘 나와있죠 여러분. 폐공은 100여 명의 기병을 데리고 홍문으로 달려가서 항우를 만나 사죄하였다. 그러자 항우는 이것은 폐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찌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폐공은 번쾌와 장량의 도움으로 홍문에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며 돌아온 즉시 조무상을 죽였다. 항우는 드디어 서진하여 사륙을 일삼으며 함양의 진군하라 공실을 닥치는 대로 몰살하니 그가 지나는 곳은 어디나 무참히 파괴되었다. 왜 부수는 걸까요? 쓰면 되지. 왜 부수는 걸까? 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으나 두려워서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우가 사람을 보내 회왕에게 보고하자 회왕이 약속대로 하세요라고 하였다. 항우는 당초 회왕이 자기를 폐공과 함께 서쪽으로 함곡관으로 진입하게 하지 않고 북쪽으로 조나라를 구원하게 함으로써 천하제후들과의 약속에서 자신이 뒤처지게 되었음을 원망하였다. 그리고 회왕은 우리 집안의 숙부 항량이 옹립한 사람이지 홍로도 없는 그가 어찌 약정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본래 천하를 평정한 것은 여러 장군과 나이건을이라고 하며 회왕을 의제로 추존하고 실제로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월에 항우는 스스로 서초폐왕이라고 하고 양초의 땅인 구군의 왕이 되어 팽성에 도배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바뀌니까 그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이걸 보죠. 자, 18제후들입니다. 18제후들. 이게 항우의 조나라죠. 그리고 당초의 협약을 어기고 폐공을 한왕으로 받고 파촉 한중 지역의 왕으로서 남정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자, 요게 유망의 한나라입니다. 항우는 관중을 3분하여 3명의 진나라 장수를 세우니 장함을 옹왕으로 삼아서 폐구에 도읍하게 하고 사마흔을 세왕으로 삼아서 역양에 도읍하게 했으며 동예를 적왕으로 삼아서 고노에 도읍하게 하였다. 요게 바로 세, 적, 그 다음에 옹,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삼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나라 장수 하고신양을 하남왕으로 삼아서 낙양에 도읍하게 했으며 여기 하남이고요. 아이고, 왜 이러냐. 여기 하남입니다. 자, 하남에 도읍하게 했으며 어디까지 읽었지? 조나라 장수 사마앙을 은왕으로 삼아서 조가에 도읍하게 하였고 요게 은나라입니다. 조왕허를 대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곳에 왕이 되겠다. 요게 대나라입니다. 그리고 조나라 승상 장이를 상산왕으로 삼아 양국에 도읍하게 하였다. 상산. 당양군 경포를 구강왕으로 삼아서 육현에 도읍하게 하고 여기 구강이죠. 희망의 회왕의 주국 공오를 임강왕으로 삼아서 강릉에 도읍하게 했다. 임강, 린장, 임강. 파군 오예를 형산왕으로 삼아서 주읍에 도읍시키고 형산입니다. 연나라 장군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서 개현에 도읍하게 하였다. 여기 연나라, 장도의 연나라. 옛날에 연왕이었던 한광은 요동으로 옮기게 해서 요동이죠. 이곳의 왕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한광이 복종하지 않자 장도가 공략하여 무종해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항우는 성안군 전여에게, 진여에게 하간 부근에 세 현을 시급지로 주어 남피에 머물게 하였으며 매현에게 10만 원을 시급지로 주었다. 18제국인데 이 18제국의 운명은 지난번에 항우 본기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자, 원년, 기원전 206년입니다. 4월, 각 제후는 항우의 대장군의 기치 아래에서 병사들을 해산하여 각자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왕, 그러니까 유방이죠. 유방이 본국으로 떠나니 항우는 사절 3만 명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했으나 초나라와 다른 제국에서 항우를 흠모하여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 그들은 두현 남쪽에서 식으로 진입하였다. 그들은 통과하고 나면 잔도를 불태워 끊음으로써 제후들의 도병이 뒤에서 습격할 것에 방비하였고 또한 동쪽으로 되돌아갈 것이 없음을 항우에게 표시하였다. 그들이 남정에 도착하니 여러 장수들 및 사절들 중에 도중에 도망쳐 돌아간 사람이 많았으며 사절들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며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한신이 한왕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한신은 회음우입니다. 회음우. 회음우 한신. 전쟁기계 한신. 자, 항우는 공로가 있는 부장들을 모두 왕에 봉하였는데 유독 대왕만을, 그러니까 너만을 남정에 머물게 했으니 이는 유배시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군대 군리와 사졸들은 모두가 산동 사람이라, 산동이라는 거는 여기 함곡관 동쪽의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중원이요, 중원. 자, 중원 사람이라 밤낮으로 발꿈치를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으니 그들이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기가 이렇듯 왕성할 때를 틈타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큰 공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가 평정되어 계획성들이 모두 편안해지면 다시는 그들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계책을 세워 동진하시어 천하의 패권을 쟁취하십시오. 항우는 삼국관을 나서자 사람들을 보내 의제에게 천도하도록 하며 말하기를 예전에 제왕의 영토는 사방천리로서 반드시 하천상류에 머물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사절로 하여금 의제를 장사 침현으로 천도케 하고 의제가 빨리 떠나도록 재촉하였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점차 의제를 배신하니 항우는 은밀히 형산왕과 임강왕에게 습격하도록 명령하여 강남에서 의제를 죽였다. 항우는 전영에게 원한이 있었으므로 제나라 장수 전도를 제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전영이 분노하여 스스로 제왕이 되고 전도를 죽여서 초나라를 배반하였으며 팽월에게 장군인을 주어 양땅에서 초나라에 몰반하도록 하였다. 초나라는 소공 각에게 팽월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팽월은 그를 크게 무찔렀다. 진녀는 항우가 자기를 왕으로 봉하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하열로 하여금 전영을 설득하게 하여 원병을 청해서 장희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제왕 전영이 진녀에게 원병을 보내주자 진녀는 상산왕 장희를 격파했다. 장희는 한왕에게로 도망쳐왔다. 한왕은 그 유방이죠. 진녀가 조왕 허를 대땅으로부터 맞아들여 다시 조왕으로 세우니 조왕은 진녀를 대왕으로 삼았다. 이에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요 여기는 항우본기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8월입니다. 8월 한왕이 한신의 계책을 써서 고도를 통해서 회군하여 옹왕 장함을 습격하였다. 그러니까 중원에서는 깽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유방은 파촉 지역에서 이제 관중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도라는 건 옛날 길이라는 의미죠. 자, 이에 장함은 진창에서 한군을 맞아서 공격했으나 패전하여 도망쳤다가 호치에서 멈추어 다시 싸웠지만 또 패하여 패구로 도망쳤다. 드디어 옹 땅을 평정한 한왕은 동쪽으로 함양에 이르러 군사를 거느리고 패구에서 옹왕 장함을 포위했으며 여러 장군들을 보내 농서, 북치, 상군을 공략하게 하여 점령하도록 하였다. 삼진지방을 다 평정하도록 한게한 겁니다. 그리고 장군 설구 왕흡에게 무관을 나가 남양에 주둔하고 있는 왕릉 군대의 힘을 빌려서 태공과 여후를 폐현해서 모셔오도록 명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병력을 일으켜 양하에서 이를 저지하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예전에 오현, 현령, 정창을 한왕으로 삼아서 한군에게 저항하도록 했다. 한왕이라고 한 거는 여기 요 한나라 의미하고요. 뒤에 한왕은 유방이죠. 되도록이면 저는 유방이라고 읽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아니면 폐공이라 할 텐지.
자, 2년, 기원전 205년입니다. 유방이 동쪽으로 정벌을 나서서 세왕 사마흔 저광 동해 하남왕 신양이 모두 초항하였다. 한왕 정창이 항복하지 않자 한신으로 하여금 그를 공격하게 무찌르게 하고 여기에 농서북지 상군과 위남 하상 중지 등의 군을 설치했으며 지금 요 땅이 전부 다그 유방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 관 외에는 하남군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태위 신을, 요거는 한왕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회음우 한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각 제후의 장수들 중에서 1만 명의 병사나 혹은 군 하나를 바치고 투항하는 자를 만호후에 봉하였다. 또 하상군의 요새를 수축하고 옛날 진나라의 원유 원지를 모두 백성들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원유 원지라는 거는요, 그 일종의 사냥터입니다. 사냥터. 백성들한테서 빼앗아서 사냥터로 삼은 곳을 다시 백성들한테 줬다. 그런 말입니다. 정월에는 옹왕 장아메하우 장평을 사로잡았다. 사로잡고 제후들에게 대사면을 내렸다. 아씨, 엄청 기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다 하고 나오셨나 보네. 자, 한왕은 무관을 지나가서 심현에 이르러 관외의 섬현입니다. 섬현입니다. 섬현에 이르러 관외의 부로들을 위하러 돌아왔다. 장이가 양 아리아나로 오니 한왕은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자, 2월 진나라의 사직단을 없애고 한나라의 사직단으로 바꾸어 세웠다. 사직단이라는 것은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자, 3월 한왕은, 그러니까 그 폐공은 임진관을 통해서 황하를 건너니 위왕 표가 병사를 거느리고 그를 수행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왕은 한해를 함락시켜서 은왕을 포로 잡고 한해군을 설치했으며 남으로 평음진을 건너서 낙양에 이르렀다. 신성의 삼로 동공이 한왕을 가로막고 의제에 피살 상황을 이야기하니 폐공은 이를 듣고 나서 왼쪽 소매를 벗고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의제를 위해서 발상하여 3일 동안 임곡하고 사자를 보내 제후들에게 알리기를 천하와 함께 의제를 천한자로 옹립하고 북면하여 섬기었거늘 지금 황후가 의제를 강남으로 쫓아내 죽이니 대형부도한 짓이다. 과인이 친히 발상하니 제후들은 모두 흰상복을 입을 것이다. 또 관중의 모든 병마를 일으키고 하남 하동 한해의 3군 사조를 소집하여 양자강과 한수를 따라서 남하하며 제후왕들과 함께 의제를 시행한 초나라의 항우를 토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항우는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니 전영은 그와 성량에서 교전하였다. 전영은 패하여 평원으로 도주했으나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 지금 유방이 한창 기세를 올리면서 이제 동진하고 있을 동안 항우는 북쪽으로 가서 제나라를 편정한다고 이제 그게 정신이 없는 거죠. 전영의 보자. 제나라 억지대에서 모두 초나라에 투항하였으나 초군이 제나라의 성읍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니 제나라 백성들은 초나라를 배반하였다. 전영의 아우 전횡은 전영의 아들 전광을 제왕으로 옹립하자 제왕은 성량에서 초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다. 항우는 비록 한군이 동쪽으로 진군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미 제군과 접전을 벌인 터라 제군을 무찌르고 나서 한군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폐공은 다섯 제후의 병사를 위협하며 마침내 팽성에 진입하였다. 다섯 제후라는 거는요, 상산왕 장이, 한남왕 신양, 한왕 정창, 위왕 위표, 은왕 사마왕이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제를 떠나서 노현에서 호릉을 지나 소현에 도착하여 한군과 팽성, 영벽 동쪽의 수숫가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팽성을 점령한 이후의 이야기는 그 항우 본기에 잘 나와 있고요. 요긴 좀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팽성을 점령했는데 항우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유방을 크게 박살냅니다.
자, 그가 한 군을 크게 무찔러 많은 군주를 죽이니 수수의 강물이 막혀서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는 유방의 부모와 처자를 폐연해서 잡아서 군중에 두고 인질로 삼았다. 이때 제후들은 강력한 초군에게 한 군이 피한 것을 보고 모두 다시 한 나라를 떠나서 초나라에 투항하였고, 세왕 사마흔도 초나라로 도망쳐왔다. 여후의 오빠 주여후는 한 나라를 위해서 병사를 거느리고 하업에 머물고 있었다. 한왕도 유방이죠. 유방도 그에게로 가서 서서히 사졸들을 소집한 후 당현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나서 유방은 서쪽으로 양 땅을 지나 우현에 이르자 알자 수하를 국왕왕 경포가 있는 곳으로 보내 그대가 경포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에 모반할 수 있게 했으면 항우는 틀림없이 머물러서 경포를 공략할 것입니다. 항우를 몇 개월 머무르게 할수 있다면 내 천하를 얻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수하가 국왕왕 경포를 설득하니 경포는 과연 초나라를 배반하였고 초나라는 용절을 보내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지금 이제 대충 구도가 나오는데 항우는 여기 갇혀 있어요. 갇혀 있고 유방은 여기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계속 군사를 찍어내서 그 하남지방에서 항우하고 싸우게 되고요. 경포는 될 만하면은 항우의 뒤통수를 치고 그다음에 이 근처 땅에서 그 팽월이 될 만하면은 항우의 뒤통수를 칩니다. 전략적으로 패한 거예요, 항우가. 뭐 항우 본기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요. 자, 유방이 팽성에서 패전하여 서쪽으로 철수한 도중 사람을 보내 가족을 찾았으나 가족들도 모두 도망쳐버려서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패주하던 중에 다만 효해만을 찾아서 유월에 태자로 세우고 죄수들에게 대사면을 내렸다. 태자로 하여금 역양을 지키게 하고 제후의 아들로서 관중에 있는 자를 모두 역양으로 보내게 하며 태자를 호위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물을 끌어들여 폐구성을 잠기게 하니 폐구성의 군사들을 항복하고 장함은 자살하였다. 이때부터 폐구의 이름을 바꾸어 괴리라고 하였다. 사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관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관리. 자, 천지, 사방, 상제, 산천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이후에는 때를 맞춰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또 관중의 병사를 동원하여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때 국왕왕 경포는 용저와 교전했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수하와 함께 샛길로 몰래 한나라로 돌아왔다. 유방은 점차 사졸들을 모아서 여러 장수들 및 관중의 병사들과 함께 대거 출동하니 군사의 사기가 형량 지역에 진동하였고 마침내 경현과 삭성 사이에서 초군을 무찔렀다. 3년입니다. 기원전 204년입니다. 위양 위표가 부모의 병을 살피러 휴가를 청해서 귀국했는데 그는 위나라에 도착하자 즉시 황하포고를 끊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그러니까 유방은 여기기를 보내서 위표를 설득했으나 위표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유방은 장군 한신 회어무죠. 한신으로 하여금 공격하여 크게 부지르고 위표를 사로잡았다. 이로써 마침내 위나라 땅을 평정하고 새 군을 설치하여 하동 태원 상당이라고 하였다. 저기 여기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자, 요때부터 한신은 북쪽으로 가서 하북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왕은 장이와 한신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정경을 함락시키고 조나라를 공략하여 진여와 조왕 조호를 죽이게 하였다. 다음에 장이를 세워서 조왕으로 삼았다. 형량 남쪽에 주둔한 한왕은 유방이죠. 유방은 황하로 통하는 용도를 수축하여 오창의 양식을 차지하였다. 오창이라는 것은 옛날 진나라의 식량 창고입니다. 한왕은 이러한 상태로 항우와 1년 남짓 대치하였다. 항우는 자주 한 나라의 용도를 침탈하여 그한 군의 식량을 부족하게 하더니 마침내 유방을 포위했다. 유방은 강화를 요청하며 형량 이서 지역을 한 나라에 할당하도록 요구했으나 항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한 유방은 진평에게 치거쳐서 진평에게 금 4만 근을 주고 초나라의 군신을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였다. 범증하고 그 항우 사이를 멀어지겠다. 그런 말이죠. 이에 항우는 아부 범증을 의심하게 되었다. 당시 범증은 항우에게 형량을 함락시킬 것을 권고했는데 자기가 의심받고 있음을 알고서는 빡쳐서 늙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관직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범증은 팽성에 누리지 못하고 병사했다. 자, 한군은 식량이 떨어지자 밤에 갑옷을 입은 부녀 2천명을 동문으로 나가게 해서 초군을 사면에서 공격했다.
장군 기신은 왕의 어가를 타고 거짓으로 한왕인 척하고 유방인 척하고 조곤을 속이니 조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구경하러 동문으로 왔다. 그러는 동안에 한왕은 유방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서문으로 나가서 도망칠 수 있었다. 성을 빠져나오기 전에 유방은 어사대부 주가 위표 종공으로 하여금 형양을 지키게 하니 한왕을 수행 그러니까 유방이죠. 유방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장수와 사졸들은 모두 성에 머물러 있었다. 주가와 종공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위표와 같이 나라를 배반한 적이 있는 제후왕은 함께 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며 위표를 죽였다. 위표님이 이제 유방을 배신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50쪽 중에 한 30쪽쯤 읽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길게는 엄청 길어요. 1시간째 읽었는데 끝이 안 나. 자, 오늘 방송 종료했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읽던 거 계속 읽겠습니다. 어제 사기 이제 고조 본기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버렸죠. 중간에 끊고. 자, 위표를 죽인 대목까지 읽었습니다. 한왕은 그러니까 유방이죠. 유방은 형양에서 도망쳐서 형양 이 지역은 형양은 아마 이 지역이 아니겠나 싶네요. 자, 한왕은 형양에서 도망쳐서 관중에 진입하며 병사를 모아서 다시 동진하려고 했다. 요게 상황을 지금 영상이 한번 끊어졌으니까 안녕 안녕. 상황이 영화 한 설명드리자면은 이스타님 안녕하세요. 하면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유방이 관중에서 나와가지고 한창 깽판을 치다가 항우한테 개 깨지고 다시 또 중원 지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항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원생이 한왕을 유방이죠. 유방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한군과 조군이 형양에서 대치한 지몇 년이 되었는데 우리 한나라가 언제나 곤궁에 처했습니다. 원컨대 군왕께서는 무관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항우는 반드시 병사를 이끌고 남아야 할 것이니 군왕은 벽을 높이 쌓고 굳게 수비만 하시어 형양과 성고의 군사들도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신 등을 보내 하북의 조나라 지역을 순무하고 연나라 제나라와 연합하게 하십시오. 그런 후에 군왕께서 다시 형양으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요, 롤코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군은 여러 쪽으로 방비해야 하니 병력이 분산되고 우리 한군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으므로 다시 그들과 싸운다면 틀림없이 조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할 거예요. 그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곧할 겁니다. 자, 라고 하니 한왕은 그의 계책을 써서 완읍 서읍 사이에 출병하여 경포와 함께 병사를 모으며 행군하였다. 자, 이제 다시 또 지도를 바꿔봅시다. 한나라 지도고 이 진나라 지도를 볼까? 형양 지역이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이 근처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형양에서 계속 그 초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한군하고 근데 그 남양 지역으로 군사를 보내고 하북으로는 한신을 보내서 이제 적당히 쟤들을 교란시켜라 라고 이제 원생이란 사람이 건의를 한 겁니다. 자, 항우는 한왕이 유방이 완 땅에 머물고 있다. 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남양군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입니다. 완 땅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군사를 이끌고 남하였다. 유방은 수비만 견고히 하고 싸우지 않았다. 이때 팽월이 수술을 건너 항성 설공과 합의해서 접전하니 팽월은 수군을 크게 무찔렀다. 자, 유방하고 항우가 여기 남양에서 대치하고 있는 동안 팽월이 여기서 이제 그 사수군을 친 거죠. 그래서 그 항우의 엉덩이를 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이라는 것은 요 근처를 의미합니다. 이에 항우는 병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팽월을 공격하니 한왕도 유방도 병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여 성고에 주둔하였다. 이미 팽월을 격파하여 패조시킨 항우는 유방이 다시 성고에 주둔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병사를 거느리고 서진하여 형양을 함락시킨 후 주가와 종공을 죽이고 한왕 신을 포로로 잡고 마침내 성고를 포위하였다.
한왕씨는 여러분이 아는 전쟁기계 한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유방은 단지 등공과 함께, 등공이라는 것은 하우형일 겁니다. 하우형인지 싶어요. 자, 등공과 함께 수레를 타고 성고의 옥문을 나서 도망쳤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고 말을 달려 수무에 투숙하였다. 자신을 사자라고 자칭하며 다음날 아침 말을 모아 장이와 한신의 군영이 가서 그들의 군권을 장악했다. 그 와중에 이제 유방이 항우하고 싸우고 한번 객기져서 도망간 와중에 한신은 이제 북쪽에 있는 조나라를 점령하고 조나라를 평정하고 그다음에 연나라하고 제나라까지 이제 먹은 상황이었는데 그 유방이 이제 깨진 다음에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뭐예요 그 한신의 군권을 빼앗아버린 거죠. 요 이야기는 그 회우무열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네,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장이를 북쪽으로 보내 조나라 지역에서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게 했으며 한신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유방은 한신의 군사를 얻어서 다시 사기가 고조되었으므로 병사를 이끌고 남하여 황하 이르러서는 소수무 남쪽에 주둔하며 조금과 다시 싸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낭중 정충이 유방을 설득하여 멀리면서 누벽을 높이하고 참호를 깊게 하여 수비를 견고히 하고는 조군과 싸우지 않도록 하였다. 유방은 그의 계책을 써서 노관 유고로 하여금 노관은 나중에 이제 유방이 휘하 장수인데 나중에 연나라왕에 봉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노관의 반란 때 이제 위만이 조선으로 건너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노관 유고로 하여금 병사 2만과 기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백마진을 건너서 백마나루를 건너서 백마가 이쯤일걸? 아무튼 백마나루를 건너서 조나라 땅에 진입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팽월과 함께 연현의 성곽 서쪽에서 연이라는 거는 여기 북쪽이 연이 아니고요. 요쪽에도 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걸 의미할 겁니다. 자, 연현의 서쪽에서 다시 초군을 무찌르게 하여 마침내 또 양나라의 땅 십여 성을 함락시켰다. 회음우 한신은 이미 명을 받아서 동진했으나 아직 평원진을 건너지 못했다. 평원진이라는 것은 요쪽에 있는 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북에서 이제 조나루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황하를 건너야 되니까. 유방은 여기기를 보내서 제왕 전광을 설득하자 전광은 초나라를 배반하고 한나라와 강화하여 함께 항우를 공격하였다. 한신은 괴통의 계책을 써서 드디어 제나라를 격파했다. 제왕은 여기기를 팽살하고 동쪽으로 고밀로 도주하였다. 요 얘기는 회음무열전에 보십시오. 자, 항우는 한신이 이미 하북의 군사를 통솔하여 제군과 조군을 무찌르고 또 초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용저와 주란을 보내 한신을 공격하겠다. 한신이 그들과 교전하니 기장관영이, 기장이라는 건 기병대장 그런 말이겠죠. 관영이 출격하여 조군을 크게 무찌르고 용저를 참살하였다. 제왕 전광은 팽월에게로 도망쳤다. 이때 팽월은 병사를 거느리고 양 땅에 주둔하여 늘 초군을 괴롭히며 그들의 양식을 차단했다. 그 팽월이 얼마나 개새끼인지는 그요 바로 전에 이제 항우 분기를 보면 아실 수 있죠. 일이 될 때마다 이제 뒤치기 그 항우의 엉덩이를 노려서 식량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뭔가 되려 그럴 때마다. 자, 4년 기원전 203년입니다. 항우는 해춘후 대사마 조구에게 성고를 신중하게 수비하십시오. 만일 한 군이 숲싸움을 건다고 해도 절대로 응전하지 말고 그들이 동진하지 못하게만 하십시오. 내가 15일 내로 반드시 양 땅을, 팽월이죠. 팽월을 조지고 다시 장군과 회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진류, 외황, 수양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요거는 요 근처 지역 땅들입니다. 한 군이 과연 초군에게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초군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 군은 사람을 보내 5, 6일 동안 초군에게 욕을 하니 대사마 조구가 개빡쳐서 병사를 거느리고 사수를 건넜다. 뭐이 근처에 있는 강이겠죠? 이 근처에 있는 어디 강이겠죠?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병사들이 막 반쯤 건너려고 할때한 군이 공격하여 초군을 크게 무찌르고 초나라의 금은 보화와 재물을 모두 탈취하였다. 대사마 조구와 장사 사마 흐는 모두 사수에서 자결하였다. 항우는 수양에 이르러 해춘후 조구가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이끌고 회군하였다. 한군은 마침 형양 동쪽에서 종리매를 포위하고 있었으나 항우가 도착하자 모두 험한 지대로 도주하였다.
한신은 이미 제나라를 무찌르고 나서 사람을 보내 한왕에게 유방이죠. 유방에게 말하기를 제나라는 초나라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를 임시로 제왕에 봉하지 않나. 저의 권력이 미미한다면 아마 제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한왕이 유방이 한신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자 유후라는 것은 장량이죠. 장량이 말하기를 차라리 이기 위해 그를 제왕으로 세워서 제나라 왕으로 세워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수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장량에게 인수를 가지고 가서 한신을 제왕으로 세우도록 파견하였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 역시 회오무열전을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회오무열전은 여기가 참잘 나와 있고요. 이게 한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신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유방이 이제 관중하고 보세요. 유방이 관중하고 파촉을 먹고 그다음에 형양으로 나가서 하남에서 촉원하고 대창호하고 대치하고 있을 동안에 한신이 하북 지역을 전부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신이 마음만 먹었다면은 그 원래는 이제 유방이 별동대로 출발했지만은 실제로는 뭐 거의 독립적인 군벌 세력이었기 때문에 독립해서 한번 그 세상 그러니까 중국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정립해 볼 만했다고. 근데 이제 그 유방이 한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뭔가 자립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빨리빨리 이제 처리해버린 게 유방이 이제 제왕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가 보이는 그런 건 거죠. 한신은 이제 그러니까 싸움은 그렇게 잘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자기 기회를 전략적으로 잘 이용할 줄은 몰랐던 거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용조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진 항우는 우이 사람 무섭을 보내 한신을 설득하게 했으나 한신은 이를 듣지 않았다. 초군과 한군은 오랫동안 서로 대치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자 젊은이들은 오랜 종군 생활에 고달파였고 노약자들은 군량 운반에 지쳐 있었다. 유방과 항우는 광무산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다. 항우는 유방과 단독으로 자웅을 겨루고자 했으나 유방은 항우의 죄상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초에 나와 그대는 함께 회왕의 명을 받들어 초나라 회왕이죠. 받들어서 먼저 관중에 진입하여 평정하는 자가 왕이 되기로 하였거늘 그대는 약속을 어기고 나를 촉한의 왕으로 봉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이며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여 경자관군 송희를 죽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또 그대는 조나라를 구원한 후 마침내 마땅히 회왕께 보고해야 하거늘 멋대로 제후군을 위협하여 관중에 진입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며 회왕께서 약조하시기를 진나라에 들어가 폭행과 노략질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늘 그대는 진의 궁궐을 불사르고 시황제 묘를 파헤쳤으며 진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착취하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이고 또 한복판 진왕 자영을 이유 없이 죽였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이다. 속임수를 써서 진나라의 젊은이 20만 명을 신안에서 생매장하고 그 장수를 왕으로 봉했으니 장함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 죄이며 그대는 각 제후의 장수들을 좋은 지방의 왕으로 삼고 원래 제후왕들은 다른 곳을 쫓아내 그들의 신하로 사여금 다투어 모방케 하였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이다. 또 그대는 의제를 팽성으로 쫓아내고 그들 스스로 그곳에 도읍했으며 한왕의 봉제를 빼앗고 양나라 초나라를 겸병하여 자신의 땅을 넓혔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이고 신하된 자로서 그 군주를 잠깐만요 여덟 번째 죄이며 사람을 보내 강남에서 의제를 암살했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이고 신하준 자로서 그 군주를 시해하고 이미 항복한 자를 죽였으며 공정하게 정사를 행하지 않고 약속을 어겨 신의를 저버린 것은 천하에 용납되지 않을 대형 부담이니 이것이 열 번째 죄다. 나는 정의로운 군대를 거느리고 제후군과 함께 잔악한 도적을 토벌코자 함이니 형벌을 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대를 죽이게 하면 될 것이거늘 내가 어찌 수고롭게 그대와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유방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방이 팽성에 들어가서 민녀를 차지했다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썩 정의로운 군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에 황후는 매우 빡쳐서 숨겨놓았던 쇠뇌를 쏘아서 유방을 명중시켰다. 유방은 가슴에 상처를 입고서도 발을 더듬이며 말하기를 저 역적이 내 발가락을 맞췄다 라고 하였다. 유방이 상처로 인해 병져 누우니 장량이
유방에게 억지로 일어나서 군대를 순시하며 사졸들을 위로하게 하였고 군심을 안정시켜 초군이 이를 틈타 유방과 한군과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 유방이 나가서 군대를 순시하니 병세가 심해져서 성고로 급히 돌아왔다. 유방은 병이 쾌유되자 서쪽으로 관중에 진입했다. 역양에 이르러서는 주연을 베푸어 부로들을 위문하고 원래 세왕 사마흔의 머리를 역양 저잣거리에 매달았다. 유방은 역양에서 나흘간 머무른 후 사일이죠. 다시 군중에 돌아와서 광무의 군대를 주둔시키니 관중에서 구원병들이 더욱 늘어났다. 이때 팽월은 병사를 거느리고 양 땅에 주둔하면서 늘 초군을 괴롭히며 그들의 군량 공급을 차단했다. 전횡이 그곳으로 와서 팽월에게 귀순하였다. 항우는 자주 팽월 등에게 반격해야 했고, 게다가 제왕 한신이 초군을 공격해오자 항우는 두려워졌다. 그래서 항우는 천하를 이등분하여 홍구 서쪽 지방은 한나라에 주고, 홍구 동쪽은 초나라에 귀속시키려 유방과 협약하였으며, 유방의 부모와 처자를 돌려보내니 군중의 병사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각각 철수하였다. 항우가 군대를 철수하여 동쪽으로 돌아가자 유방은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유후와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유후는 장량이죠, 받아들여 진군하여 항우를 추격하였다. 양하 남쪽에 이르러 진을 치고 제왕 한신, 건성우, 팽월과 나를 정해 회합하여 초군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유방이 고릉에 도착했으나 유방 한신과 팽월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 초군이 한군을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니 유방은 다시 군영으로 철수해서 참호를 깊게 파서 수비하였다. 다시 장량이 계책을 쓰니 한신과 팽월이 모두 회합해왔다. 유구가 초땅에 진입하여 수춘을 포위했으나 한항은 고릉에서 패전하였다. 수춘 땅은 요 근처입니다. 진현 근처일걸요? 그러자 한왕은 유방은 사자를 보내 대사마 주은을 불러 회유하니 주은은 구강군의 군사를 출동시켜 무왕과 회합한 후, 무왕이라는 것은 경포입니다. 경포. 행군 도중에 성보를 도륙하고 유고와 함께 제나라 양나라의 제후군을 따라서 모두 해하에 대대적으로 군집화했다. 그리고는 무왕경포를 세워 회남왕으로 삼았다. 그 무왕경포라는 것은 구강왕 경포입니다. 요 지역의 왕이죠. 5년 기원전 202년 고조 유방이죠. 유방은 제후군과 함께 초군을 공격해 해하에서 항우와 자웅을 거느렸다. 겨루었다. 회음은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군과 정면으로 대진하니 공장군은 그 좌측에 진을 치고 비장군은 그 우측에 진을 쳤으며, 한왕은 유방이죠. 유방은 후면에 위치하고 강후와 시장군이 또한 한왕의 후면에 진을 쳤다. 강후는 주발일 거고요. 네, 주발이고요. 그 주발열전이라고 따로 있죠, 그죠? 시장군은 누구냐면은 시무랍니다. 시무. 시무라는 사람이랍니다. 자, 회음은 한신이 먼저 초군과 교전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퇴각하였다. 공장군과 비장군이 좌우에서 협공하자 초군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한신이 이때를 다시 틈타 반격하여 해하에서 초군을 크게 무찔렀다. 항우는 마침내 한군이 부르는 초나라 노래수를 듣고 한군이 초땅을 점전히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항우가 싸움에 지고 도주하니 이로 인해 초군은 전부 대패하였다. 한왕은 기장 관영으로 하여금 항우를 추격하여 동성에서 죽이게 하고 8만 명의 목을 베게 함으로써 마침내 초나라를 평정하였다. 단지 노현 사람들만이, 노현이라는 것은 여기 노나라의 곡부 땅을 의미하겠죠, 아마 이 근처 됩니다. 노현 사람들만이 초나라를 위해서 굳게 수비하며 투항하지 않았으니, 아이디 소 아이지 소패 땅인가? 아무튼 이 근처에요. 이 근처입니다. 그 도주하니 아 웃게 지금 수항하지 않으니 한왕이 유방이 제후군을 이끌고 북진하여 노현의 부로들에게 항우의 머리를 보이자 노현 사람들은 비로소 항복하였다. 그러자 유방은 노공이라는 봉호에 대한 예우로 항우를 곡성에 장례지냈다. 정도로 돌아온 한왕은 제왕 한신의 군영으로 쳐들어와서 그의 병권을 빼앗았다. 정월, 제후와 장상들이 함께 유방을 황제로 추존하기를 정하니, 이제부터는 이제 헷갈 일이 없으니까 한왕이라 그럴게요. 한왕은 황제라는 존호는 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라고 난 들었습니다. 그러한 헛된 허명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니
나는 황제라는 지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으로서 포항무도한 자를 토벌하여 천하를 평정하시고 공로가 있는 자에게 봉지를 나누어 주어 왕후에 봉하셨는데 대왕께서 황제의 존호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대왕께서 내린 봉호에 대해서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점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제3 사용하던 환황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월 갑오일 환황은 범수 북쪽에서 황제에 즉위하였다. 황제는 의제께서 후사가 없다라고 하시며 초나라의 풍습에 익숙한 제왕 한신을 초왕으로 바꾸어 봉하여 합의에 도읍하도록 하고 건성 후 팽월을 양왕으로 삼아 정도에 도읍하게 하였다. 지금 이제 보시면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었지. 합의 땅은 여기입니다. 합의 땅은 여기고요. 이 근처 어디고? 보자. 합의 땅은 여기고, 정도는 이 근처 될 겁니다. 또 옛날에 한왕신을 한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한왕으로 삼아서 양책에 도읍하게 하고, 형산왕 오예를 다시 장사왕으로 삼아서 임상에 도읍하도록 했다. 그리고 파군의 부장, 파군이라는 건 오예죠. 오예의 부장 매현이 한왕을 따라서 무관에 진입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파군에게 치사했다. 회남왕 경포, 연왕 장도, 조왕 장호의 봉호는 모두 예전과 같게 하였다. 천하가 모두 평정되어 고조가 낙양에 도읍하니 모든 제후들이 신하로서 귀하였다. 이전에 임강왕 공환은 황후를 위해서 한나라에 모반했으므로 노관과 요구로 하여금 포위하겠으나 그를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공환이 항복하니 그를 낙양에서 죽였다. 5월 병사들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했다. 제후의 자제로서 관중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12년간 부역을 면제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6년간의 부역 면제와 아울러 1년간 조정해서 부양해주기로 하였다. 고조는 낙양의 남궁에서 주연을 베풀어 열후와 여러 장수들은 짐을 속이지 말고 모두 사실대로 속마음을 이야기 보라.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우가 천하를 잃을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고기와 왕릉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항우는 인자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사람을 보내 성지를 공격하게 하고 나서 점령되는 곳은 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함께 했다. 반면에 항우는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시기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미워하고 현자를 의심하여 전투의 승리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고 땅을 얻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으니 이것이 항우가 천하를 잃은 까닭이다. 그러자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군막 속에서 계책을 짜내어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결정짓는 일에서는 내가 자방만 못하고 자방이라는 것은 장량을 의미합니다. 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도로를 끊기지 않게 하는 일에서는 내가 소화만 못하고 백만 대군을 통솔하여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함에 반드시 점령한 일에서는 내가 한심만 못하다. 이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을 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고 상우는 단지 범증 한 사람만 있었으나 그마저 끝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항우가 나에게 포로로 잡힌 까닭이다. 자, 고조는 장기간 낙양에 도읍하려고 했으나 제 나라 사람 유경과 유후는 장량이죠. 가 관중에 들어가서 그곳에 도읍하기를 권하니 고조는 그날 즉시 어가를 보라 관중에 진입하여 도읍하였다. 유경의 이야기는 유경 숙손통 열전에 나와 있죠. 6월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10월 연왕 장도가 모반하자 대땅을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대나라는 여기입니다. 연왕은 여기겠죠. 고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으며 태위 노관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고 승상 번쾌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서 대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이에 가을 이기가 모반하자 고조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토벌하니 이기는 도주하였다. 이기는 원래 항우의 부장이었으나 항우가 패할 당시에 진현의 현령이었던 그는 항우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여 고조에게 투항하니
고조는 그를 영천 후에 봉하였다. 영천 땅은 여기입니다. 하남 땅 어디입니다. 자, 고조가 낙양에 도착한 후에 명부에 실린 여로들을 모두 소집하니 이기는 두려워서 모방했던 것이다. 6년, 기원전 201년입니다. 고조는 5일에 한 번씩 태공을 배하려 했는데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일반 서민의 부자지간의 예절을 따랐다. 태공의 가신이 태공에게 말하기를. 하늘에는 태양이 오직 하나뿐이며 땅에는 두 명의 군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조께서 비록 집에서는 자식이지만 천하 백성들의 군주이시고, 태공께서는 비록 고조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그의 신하이기도 한데,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를 배알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황제의 위엄이 서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후 고조가 배알하러 왔을 때 태공은 빗자루를 들고 문전에서 맞이하여 뒤로 물러서니 고조가 크게 놀라며 어가에서 내려서 태공을 부축하였다. 그러자 태공은 황제께서는 천하 백성들의 군주이시니 어찌하여 나로 인하여 천하의 법도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고조는 태공을 추존하여 태상황이라고 하고 내심으로 가신의 말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금 500근을 하사하였다. 12월 어떤 사람이 별난 사건을 상사하며 조왕 한신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고조가 좌우 대신의 의견을 물으니 대신들은 앞다투어 그를 토벌하고자 했다. 고조는 진평의 계책을 써서 거짓으로 운몽택에 행유하여 진현에서 제후들을 회견하였다. 요 얘기도 사실 진현 이 근처입니다. 요 얘기도 사실 그 회오무열전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추왕 한신이 나와서 영접하자 즉시 그를 체포하였다. 그날 고조는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렸다. 전긍이 하례를 올리며 고조에게 진언하기를 폐하께서는 한신을 사로잡고 또 관중에 도배했습니다. 진나라는 형승지국으로서, 형승지국이 뭘까요? 형승지국이라는 것은 지세가 험난해서 승리를 얻기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랍니다. 자, 험난한 신하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하에 둘러싸여 있으며, 제후국들과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후의 군사들이 백만이라면, 진나라 땅은 2만의 군사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세가 이렇게 유리하므로 제후들에 대한 용병은 마치 높은 지붕 위에서 기와꾸랑에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이 저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나라 땅은 동쪽으로 산물이 풍부한 낭야와 증북이 있고, 낭야라는 건요 땅이고요, 증북은 여기 있는 땅입니다. 전부 다 제나라 땅이죠. 남쪽으로 혼준한 태산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하의 가로막음이 있고 북쪽으로는 발해의 이익이 있습니다. 발해는 요기. 여기 자그마한 바다를 우리가 발해라 그럽니다. 자, 땅은 사방으로 200리 2천이나 되고 제후국은 천리밖에 떨어져 있으니 제후국의 군사가 100만이라면 제나라 땅은 20만의 군사만으로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곳은 동진과 서진이라고 칭할 수 있으니 폐하의 친자제가 아니면 제왕에 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고조는 좋습니다라고 하며 황금 500근을 하사했다. 황금 돈 받기 되게 쉽군요. 10여 일이 지난 후 한신을 회음후에 봉하고 그의 봉지를 두 나라로 나눴다. 고조는 장군 유고가 여러 차례 공론을 세웠다고 하여 그를 형왕으로 삼아서 회하 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또 아우 유교를 초왕으로 삼아 회하 서쪽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아들 유비를 제왕으로 삼아 70여 성을 다스리게 하고 제나라 말을 할수 있는 부근 백성들을 모두 제나라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고조는 농공 행상하여 여러 여루들에게 부절을 쪼개어 봉후의 증표로서 나눠주고 한왕 한신을 태원으로 옮기게 하였다. 여기서 태원으로 올라간 한왕 한신은 그 한왕신이라 그래서 그 회음후 한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7년, 기원전 200년, 흉노가 마읍에서 한왕 한신을 공격하자 한신은 이를 기회로 흉노와 태원에서 모반하였다. 그러자 백토의 만구신과 왕황도 예전 조나라 장수였던 조리를 왕으로 옹립하여 모반하니 고조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이 났었다. 자, 보시면은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신을 역책인가? 양책에 옮겨서 여기 태원으로 옮기겠는데 흉노가 태원으로 오니까 태원에서 한신이 흉노하고 붙어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북 전체가 날아갈 위기였는데 그때 고조가 요거를 친정에서 깨버립니다. 깼나? 완전히 깼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아무튼 진압하긴 해요. 백등산에서 개쪽당하죠, 그 대신에. 자, 그러나 마침 날씨가 추워서 손가락 열어 떨어진 병사가 10명 중 10명 줄 0명 중 10명 중 2, 3명이나 되었으므로 결국 평성으로 향했다.
이에 흉노는 고조를 평성에서 포위했다가 7일 후에야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요게 백등산에서 유망이 흉노한테 개촉당한 이야기입니다. 유망은 번개로 하여금 대땅에 남아서, 대나라는 여기죠, 대땅에 남아서 평정하도록 하고 형 유중을 세워서 대왕으로 삼았다. 2월 고조는 평성에서부터 조나라와 낙양을 경유하여 장안에 도착하였다. 장라궁이 완성되자 승상이하 모든 관료들이 장안으로 옮겨와서 정무를 수행했다. 8년, 기원전 199년입니다. 8년, 고조는 동쪽으로 진군하여 한왕 한신의 자녀 반군을, 한왕 한신이라는 거는 그 회오무 말고 여기가 태원에서 흉노하고 붙은 그 한신입니다. 자, 한신의 자녀 반군을 동원해서 공격하였다. 소승상은 소화죠. 소화가 미양궁을 축조하여 동궐, 북궐, 전전, 무고, 태창을 지었다. 고조가 돌아와서 궁궐이 매우 웅장함을 보고 노하여 소화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혼란스러워서 수년간 고전하면서도 아직도 그 성패를 알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지나치게 화려한 궁시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화가, 바로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궁궐을 축조할 수 있다. 게다가 천자는 천하를 지으로 삼으니 궁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또한 후세에는 이보다 더욱 장려한 궁전을 지을 수 없게 하라 이 멍청아라고 하니 고조는 기뻐하였다. 고조가 동원으로 행차하는 길에 백인을 경유했는데, 백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뭐 지명인가 봅니다. 조나라의 승상 관고 등이 음모하여 고조를 시해하려고 하였다. 요고 또 열전이 있어요. 장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 그래, 요거 장희진녀 열전에 있다. 요때 조나라 왕이 이제 장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오의 아버지가 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사건에 이제 장희의 이제 아들인 장오가 말려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장희진녀 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내가 늙어가지고 뇌세포가 없거든? 많이 없거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똑똑한 여러분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내 목소리가 아마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야. 자, 고조는 원래 백인에서 유숙하려고 했으나 마음이 불안하여 백인에서 유숙하지 않았다. 대왕 유중이 본국을 버리고 도망쳐 스스로 낙양으로 돌아오니 고조는 그의 왕위를 취소하고 다시 합양 후에 봉하였다. 자, 9년, 기원전 198년입니다. 조나라 승상, 관고 등의 음모 사건이 발각되자 그들의 삼족을 멸하고 조왕 장호를 폐위하여 선평 후에 봉하였다. 이에 고조는 초나라의 귀족 소씨, 굴씨, 경씨, 회씨와 제나라의 귀족 전씨를 관중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이 전부 다 초나라의 왕족들입니다. 사실 제나라의 왕족들이고요. 자, 미양궁이 완성되자 고조는 제후들과 군신들을 소집하여 미양궁 전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호조는 옥술잔을 받쳐들고 일어나서 태상황에게 축소하며 말하기를, 당초에 대인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가 재주가 없어서 생업을 꾸려나가지 못할 것이며 둘째 형 유중처럼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룬 업적을 유중과 비교하면 누구 것이 더 많습니까? 라고 하니 전상의 대신들이 만세를 외치고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워했다. 10년, 기원전 197년입니다. 10월, 회남항 경포, 양왕 팽월, 연왕 노관, 형왕 유고, 초왕 유교, 제왕 유비, 장사왕 오예가 모두 장라궁에 와서 고조를 조현하였다. 봄과 여름 동안에는 국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7월 태상왕이 역양궁에서 서거하니 초왕 유교와 양왕 팽월이 와서 영구를 전송하였다. 고조는 역양의 죄수들을 사면하고 여읍을 신풍으로 개명하였다. 8월 조나라의 상국 진희가 대땅에서 모번하였다. 그러자 황상이 이렇게 말하였다. 진희라는 사람이 요 땅에서 모번했다는 겁니다. 진희는 예전에 나의 부하로 있었는데 매우 신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나는 대땅이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진희를 여루로 봉해서 상국의 신분으로 대를 지키겠는데, 지금 뜻밖에도 왕황과 함께 대를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땅의 관리와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 그들을 사면해 주도록 하십시오. 9월 청상은, 유방이죠, 유방은 친히 동진하여 진희를 공격하였다. 한단에 도착하자 황상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진희가 남쪽으로 한단을 금거지로 삼지 않고 장수의 의지에서 저지하려고 하니 그가 별 능력이 없음을 알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희의 부장들이
이전에 모두 장사꾼이었다는 말을 듣자 황상은 나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진위의 부장들을 황금 루이오칸이 통학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명박 같은 놈들. 자, 11년 기원전 196년입니다. 고조 11년, 고조가 한단에서 진위 등을 마치 미처 완전히 토벌하기도 전에 진위의 부장 후창이 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격했으며, 왕황은 고격에 주둔했고, 장춘은 황하를 건너 요성을 공격하였다.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장군 광몽으로 하여금 제나라의 장수와 함께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또 태비 주발은 태원에서 진공하여 대땅을 평정하고 마압이 이르렀으나 마압이 항복하지 않자 그것을 공략하여 사륙하였다. 진위의 부장 조리가 동원을 수비하고 있는데 고조가 이곳을 공략하려 했으나 한달 동안이나 함락되지 않았다. 게다가 조리의 병사들이 고조에게 욕하니 빡친 고조는 성이 함락되자 자기에게 욕한 자를 찾아내 목을 베고 욕하지 않은 자들은 사면해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나라의 상산 이북 지역을 대나라에 할양해주고 아들 항을 대왕에 봉하여 진양에 도읍하게 하였다. 여기 보시면은 요때 지금 유항이라는 사람이 대왕이 되는데 요 사람이 나중에 효문제입니다. 효문제 황제가 되죠. 봄 회음우 한신이 관중에서 모반하자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여름 양왕 팽월이 모반하자 그를 양위에서 왕위에서 피하여 촉당으로 쫓아냈는데 그가 다시 모반하려고 하자 마침내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고조는 아들 회를 세워 양왕으로 삼고 아들 우를 회양왕으로 삼았다. 보시면은 지금 이성제후국들 그러니까 유씨의 친척이 아닌 사람들이 왕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죠? 요씨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 7월 회남왕 경포가 모반하여 동쪽으로 형왕 유가의 동지를 병탄하고 북쪽으로 회하를 건너자 초왕 유교가 설현으로 도망쳐왔다. 경포는 지금 요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대략 이 지역을 평정한 겁니다. 고조가 친히 나아가 공격하고 아들 장을 세워서 회남왕으로 삼았다. 회남왕 유장이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는 또 회남 형산 열전이란 곳에 있습니다. 자, 12년 기원전 195년 10월 고조는 이미 경포의 군대를 회추해서 격퇴했다. 경포가 도망치자 별장으로 하여금 그를 추격하게 하였다. 고조는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폐현을 지나다가 그곳에 머무르며 폐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옛 친구들과 마을의 부로 자제를 모두 초청하여 마음껏 술을 마시며 폐현의 아이 120명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술이 거나해지자 고조는 축을 타며 축이라는 것은 거문고 비슷한 겁니다. 직접 노래를 지어 불렀다. 큰 바람 몰아치니 구름이 날아오르고 위엄을 천하에 떨치며 고향에 돌아왔도다. 어떻게 하면 용사를 얻어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 고조는 아이들에게도 모두 따라 부르게 하였더니 자리에 일어나 춤을 추며 강기한 마음과 감상에 젖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 폐현의 부형들에게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니 내가 비록 관중에 도읍하고 있으나 만년 후에도 내 혼백은 고향 폐현을 좋아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폐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유망의 고향이죠. 그리워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폐공의 신분일 때부터 호황무도한 자들을 토벌하여 마침내 천하를 소유하였으니 나는 폐현을 나의 탕모금으로 삼을 것이며 이곳의 백성들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어 대대로 납세와 복역을 할 필요가 없이 할 것입니다. 탕모급이라는 곳은요, 일종의 봉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땅이라고 삼겠다, 자기 사유지로 삼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자, 폐현의 부형들과 제모 및옛 친구들은 날마다 유쾌하게 술을 마시고 지난 일을 담수하며 즐거워했다. 10일이 지나서 고조가 돌아가려고 하자 폐현의 부형들이 한사코 고조에게 머물기를 청하였다. 고조가 나의 수행원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머물면 부형들께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또 나가니 폐현 사람들은 마을을 텅 비워둔 채 모두 마을 서쪽으로 나가 고수 일행을 비웅하며 예물을 마쳤다. 그러자 고조는 다시 머물러 천막을 치고 3일간 술을 마시니 폐현의 부형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폐현은 다행히 부역이 면제되었으나 풍급은 부역 면제를 받지 못하였으니 폐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청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고조는 풍읍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므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옛날 풍읍 사람들이 옹치를 따르고 나를 배반하여 위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폐현의 무형들이 한사코 간청하니 고조는 풍읍에도 부역을 면제해 주어 폐현과 같게 하였다. 그리고 폐후 유비를 오왕에 봉하였다. 바로 요 오왕 유비가 그 나중에 5초 7국의 난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죠. 자, 요 이야기는 오왕비 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 장수들은 따로 경포의 군사를 조수의 남북쪽에서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고 경포를 추격하여 파양에서 참살하였다. 파양이라는 거는 파양이 아마 여긴가? 이거 아니고 이걸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이 아마 파양일 겁니다. 자, 번괘는 따로 병사를 거느리고 대땅을 평정했으며 진희를 당성에서 참살하였다. 11월 고조는 경포의 군사를 토벌한 후 장안으로 돌아왔다. 12월 고조는 시황제, 소나라 은왕 진섭, 위나라 안휘황, 제나라 민왕, 조나라 동양왕, 조나라 도양왕은 모두 후손이 없으니 각각 묘지기로 10포를 주고 진시황제에게는 20포, 위공자 무기에게는 5호를 주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위공자 무기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신릉군입니다. 신릉군. 위나라의 신릉군은 누구냐면은 그 전국 사군자 중에 한 명인데,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가 한창 강성해질 때 나머지 지역국들이 어떻게든 힘을 한번 짜내가지고 진나라의 마지막 어퍼컷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시도가 내가 기억하기로 이제 위나라의 신릉군 이 주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아무튼 함곡관안으로 진나라를 밀어넣은 사건인데, 아무튼 고조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릉군을 되게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은 그 위나라 신릉군의 문하에 그 어린 시절의 장이 있죠. 장이. 그 장이 진녀할 때그 장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위나라 신릉군이 있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한나라 초기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이 시기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자, 투항한 진희의 부장이, 그리고 진희와 조리에게 위협당한 대땅의 관리 백성들을 모두 사면해 주었다. 투항한 진희의 부장이 진희가 모반할 때 연왕 노관이 진희의 거처에 사람을 보내 함께 음모했다고 말하자 고조는 벽양후로 하여금 노관을 불러오게 했으나 노관은 병을 핑계삼아 오지 않았다. 벽양후가 돌아와서 노관에게 모반의 징조가 있음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2월 고조는 번쾌와 주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연왕 노관을 공격하게 하고 반란에 참여한 연당의 관리와 백성들을 사면하였다. 그리고 아들 건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다. 고조는 경포를 공격할 때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병이 났다. 병세가 심해지자 여후가 명의를 불렀다. 의원이 들어와서 고조를 배알하자 고조는 의원에게 병세를 물었다. 의원이 폐하의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고조는 그를 나무라며 말하기를 나는 평민의 신분으로 세자길이의 검을 들고 천하를 잃었으니 이는 천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니 설사 편작이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고조는 결국 의원에게 치료시키지 않고 황금 50근을 하사하며 몰락하게 하였다. 잠시 후에 여후가 고조에게 폐하의 100년 뒤에 만일 소상국이 죽으면 소하조 누구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고조는 조참히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을 부르니 고조는 왕릉이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릉은 다소 고지식하므로 진평이 그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진평은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으로 그 대사를 맡는 것은 어렵다. 조발은 중후하나 문제가 모자르다. 그러나 유씨의 한왕조를 안정시킬 자는 틀림없이 조발이니 그를 태위로 삼을 만하다. 라고 대답하였다. 여우가 다시 그 다음은 누구인가를 부르니 고조는 그 다음의 일은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여후는 그 유방의 와이프입니다. 자, 노관이 수천 명의 기병과 함께 변경해서 기회를 기다리며 고조가 쾌유하면 친히 들어가서 사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4월 갑진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서거했으나 4일이 지나도 발상하지 않았다. 여후는 심의기와 의논하기를 여러 장수들은 이전에 황제와 함께 호적명부에 오른 평민이었다가 지금은 북면하여 신하가 되었으니
이들은 항상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군주를 섬겨야 하니 효해제죠. 그들이 멸족하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역장군에게 알리자 역장군은 심의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역장군은 역이기의 아들, 역이기의 동생인 역상입니다. 내가 듣건대 황제께서 이미 서거하여 4일이 지난데도 발상을 하지 않고 여러 장수들을 죽이려고 하니 만약 그렇게 되면 천하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진평과 관영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형양을 수비하고 있으며 번쾌하조벌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연과 대를 평정하고 있는데 황제가 서거하여 여러 장수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군대를 연합하고 회군하여 관중을 공격할 것입니다. 대신들이 안에서 모반하고 지우들이 밖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발꿈치를 대고서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순식간에 일이 될 것입니다. 심의기가 궁에 들어가서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자 정미일에 발상하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노관은 고조가 서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흉노에게로 도망쳤다. 병인일에 황제를 안정하고 기사일에 태자를 황제로 옹립하여 태상 황묘에 이르렀다.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고조는 미천한 평민 출신으로 난세를 다스려 정도를 회복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한나라의 태조가 되었으니 공로가 가장 높으시다라고 하며 존호를 바쳐 고황제라고 하였다. 태자가 위호를 계승하여 황제가 되니 이게 바로 효회 황제다. 그리고 각 군국의 제후들에게 모두 고조묘를 세워서 매년 때를 맞추어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 묘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그 묘지라는 의미보다는 제사 지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종묘라는 의미죠. 자, 효해제 5년, 황상은 기원전 190년입니다. 황상은 예전에 고조가 폐현을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날이 생각나서 폐궁을 고조의 원묘로 삼았다. 고조가 노래를 가르쳤던 120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원묘에서 연주와 노래하게 했으며 이후 결혼이 생기면 그때마다 인원을 보충하였다. 원묘라는 거는요, 원래의 종묘 외에 다시 지은 제2의 종묘랍니다. 그러니까 고조묘는 원래는 이제 장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폐현에 이제 제2의 종묘를 세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서 원이라는 거는요, 군원할 때 원자인데 그게 다시 제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이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서출 장남은 제나라 도해왕 유비이고 둘째 아들은 효양제로서 여후의 아들이며 셋째 아들은 척부인의 아들 조나라 은왕 유여이다. 유여의다. 유여의가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유여의. 넷째 아들인 대왕 유항은 박태후의 아들로서 후일 효문왕제로 즉위했으며 다섯째 아들은 양왕 유회로서 여태후가 집정할 때 조나라 공왕으로 옮겨갔고 여섯째 아들은 회양왕 유우인데 여태후가 집정할 때 조나라 유왕으로 옮겨갔다. 일곱째 아들은 회남의 여왕 유장이며 여덟째 아들은 연왕 유건이다. 날씨 좋죠? 바람도 좋던데? 자, 태상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왕조의 정치는 충우했으나 충후함의 병폐가 백성들을 촌스럽고 무례하게 했으므로 은왕조는 그 대신에 궁경함을 숭상하였다. 잠깐만요. 그러나 궁경함의 병폐는 백성들로 하여금 귀신을 미신하게 했기 때문에 주왕조는 그 대신에 예의를 숭상하였다. 그런데 예의의 병폐는 백성들을 가식적이고 무성의하게 만들었으므로 이 가식적이고 무성의한 패단을 바로잡는 것으로는 충후함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하은주 3대의 치국 원칙은 마치 반복하고 순환하는 듯 끝이 났었다. 끝났다가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주왕조에서 진왕조에 이르는 기간의 병폐는 다 지나치게 예의를 강구한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진왕조의 정치는 그 병폐를 고치지 않고 도리어 형법을 가혹하게 했으니 이 전대 패정을 계승하시나 그 피난을 개혁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게 했으니 이는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몇줄 견도 뛰었는데
자, 주황조에서 진황조에 이르는 기간의 병폐는 지나치게 예를 강구한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진황조의 정치는 그 병폐를 고치지 않고 도리어 형법을 가혹하게 했으니 이었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한왕조가 흥기하여 비록 전대 패정을 계승했으나 그 패단을 개혁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게 했으니 이는 자연의 법칙을 얻은 것이다. 조정은 매년 10월 제후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조현하도록 하였다. 또 황제가 타는 어가는 노란 비단으로 지붕을 만들고 쇠꼬리로 만든 깃발을 왼쪽에 장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조를 장릉에 안장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고조 본기가 끝이 났어요. 이제 진짜로 한나라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본기도. 이제 본기도 진짜 몇개안 남았어요. 내가 사기 열전을 처음 읽은 때가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이제 열전 다 읽고, 그 다음에 본기 다 읽고, 세가 다 읽고, 이제 본기까지 이제 끝날 지경이 되었는데, 참 이게 격세지감입니다. 진짜로 격세지감입니다, 여러분. 아, 격세지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요걸로 그 방송은 끝이긴 한데, 요걸로 끝은 아니고요. 그 제가 썸네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끊겠습니다.